아마존 다우존스가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환호하기도 했는데 그랬던 다우존스는 어느 순간 3만 8천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간밤 나스닥이 17,0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연 주인공이었는데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분위기 어떠했을지 일단 마감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마치 시소를 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4만 선 돌파했다고 저희가 좋아했었는데 어느덧 3만 8천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도 0.55%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59%, 0.02%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 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줬죠. 시장 전반 그런데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반에 불었던 엔비디아 훈풍이 꺼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S&P 500 지수도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만 장 막판에 들어서 대형주가 다시금 좀 힘을 내주면서 S&P 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 때문이었다라고 주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채금리 한번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5%대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면서 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면 국채금리 그리고 대체로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날 5년물과 10년물 국채 2차리 진행이 됐는데 수요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날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 이 모든 악재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PC 가격 지수,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물가 지표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이 지표에 올랐다가 저 지표에 내리고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금 화요일장으로 돌아가서요. 전체적인 지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 중에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장 막판에 다소 초록불이 켜지면서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04% 강보합 마감했고요. 애플도 0.01%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펴자 4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할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진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할인은 마진을 크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호재적을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날도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호재적 영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엔비디아 AI 관련주의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총 격차 2위와 애플과의 시총 격차는 줄어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3위에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0.96% 강세, 메타도 0.35%, 아마존도 0.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M7 중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네요. 1.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또 한번 보자면 헬스케어 섹터에 유독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이 조류독감이 발병했다라는 소식에 백신 관련주 크게 올랐었는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같이 헬스케어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 오랜만에 강한 상승부를 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섹터도 같이 웃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는 샘러 사이언티픽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낯선 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잘 안 알려진 의료기술 기업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라고 밝힌 다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581개를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스톱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이날 25.16%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주식 매각을 통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US 셀룰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동통신사인데 17.9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동통신 업체 T모바일이 이 US 셀룰러의 무선 사업부를 인수하고 또 주파수 사용권 30%를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은 2025년 중반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지표 중 한 가지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기적인 미래에 소비자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월에 드디어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5월에 101을 기록했는데요. 강한 노동시장 덕분에 일자리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현재와 단기 미래에 자신감을 좀 회복했다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강한 노동시장 때문인지 같은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4월에 비해 그 비중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만 바라볼 지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지표 한 가지 제조업 지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댈러스 연은이 취합한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활동 확대를 신고한 업체와 위축을 신고한 업체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5월에 마이너스 19.4, 즉 위축을 신고한 업체가 더 많았다. 위축세가 4월보다도 심화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조업 위축이라는 뉴스 어쩌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에 이 청개구리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굿뉴스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미리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굿뉴스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긴 한데요. 몇 개월 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카드를 테이블 위로 꺼내 올려온 건데 사실 닐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 FOMC 투표권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런 연준 내 매파적인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시장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는 6월 2일 OPEC+가 화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71%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국제금값은 강달러, 달러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0.9%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한 전문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 investor is looking at three different things. One, we get GDP data that comes out on Thursday. As the Fed has been telling us for quite some time right now, they believe that an economic slowdown is forthcoming. First quarter GDP slowed to 1.6%. By the Fed's own projections, they believe that GDP will stay at or below 2% all the way through the end of 2026. If we get a hot GDP number, that throws all those forecasts into questions. Yes, we get PCE later this week, which is the Fed's preferred gauge of inflation. If that comes in hotter than expected, that could change the forecast for potential interest rate cuts this year. But I still think inflation will continue to moderate, not as quick as we all would have hoped. NVIDIA has certainly been the poster child of the AI boom thus far. And I would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has been the tail wagging the stock market dog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18 months. What we learned last week from NVIDIA only accelerates the pace of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opportunities. NVIDIA, of course, once again knocked the cover off the ball with respect to earnings and revenues. However,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from their earnings report last week wasn't necessarily just the growth in their chips platform, wasn't necessarily the forecast with respect to their next generation chip platform, that of course being Blackwell, but rather the growth of their data center business, a 400% year-over-year revenue growth as it relates to data centers. That's where the puck is going right now. That's where the investment dollars are heading, and that's what NVIDIA is capitalizing upon.